되게 추구하더라 그러는데. 그거 진짜 까만 매니큐어 바른 것 같아. 그냥 오른쪽 발 올려놔 주시고요. 뒤로 최대한 붙여주세요. 뒤로. 양쪽 발은 나란히 놔주실 거고요. 오른쪽 발은 245가 살짝 넘으시고요. 250이 안 되네. 여기 빈 공간에다가 오른쪽 발 한번 올려놔 주실게요. 올려놔 주시면 돼요. 신세가 조금 앞으로 더. 네, 양쪽 발은 나란히 놔주시고요. 발 볼은 살짝 있으신 편이세요. 네, 발 띄워주시고 저희가 체킹월 한 번 더 체킹 도와드릴 건데 주눅아주시고 페라토를 주시겠습니다. 발은 최대한 앞으로 한번 밀어봐 주세요. 네. 한 번 더 밀어봐 주실게요. 밀어봐 주셨죠? 네. 안 들어가시죠? 이제 신부님께서 뒤에서 눈으로 조금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한 마디 정도 들어가시죠? 저도 50이 괜찮아요. 50이 괜찮으세요? 네. 그리고 발볼을 조금 넓혀드릴게요. 네. 이제 디자인 보실 건데 디자인은 신부님께서 같이 도와주시면 되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좀 많이 추천해드리는 거는 이쪽 가운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무난한 걸로 하시면 되니까 한번 보시고 결정되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네. 뭐가 예쁜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신발을 얘가 조금 더 신사화스럽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신사화스럽다 하시면 조금 살짝 캐주얼 하신 거는 이것까지는 괜찮으세요. 색깔은 까만 거 할 거지. 블랙이 조금 심심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버건디까지는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 브라운으로 가면 너무 좀 본식에서 너무 밝아지기 때문에. 네. 와인 컬러, 버건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직접 조명을 받아서 컬러가 좀 밝게 보이시는데 내려오게 되면은 조금 톤이 다운되기 때문에 조금 블랙이 심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라데이션, 흑기라고 해서 그라데이션까지 넣은 상태에서 많이 선택은 하시고요. 오른쪽이 나은 것 같은데? 나도 이거요? 네. 괜찮으실까요? 네, 오른쪽 가자. 양가죽으로도 선택 가능하신데 양가죽은 이것처럼 보들보들하고 처음에 신으셨을 땐 좀 편한 감은 있어요. 근데 가죽 특성상 조금 오래 지나시면 가죽에 변형이 생길 수가 있어서 네. 제가 좀 발이 불편하신 혼주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송아지 가죽하고 양가죽 중에 어떤 게 송아지. 나을까요? 송아지 가죽으로. 유광은 요거 정도 블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광은 요거 정도라고 보시는데 요거보다는 살짝 매트예요. 유광이 더 예쁘지 않나요? 그치? 유광도? 예. 오늘 가봉 하실 거죠? 네. 가봉 하시면 저희가 최종 점검율에 맞춰서 구조도 좀 해서 그때 같이 점검하시죠. 네. 저게 예쁜 거 같아요. 그치? 여보한테도 잘 어울려. 대여복이기 때문에 제가 기장 수선은 해드리는데 통수선이 안 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랑님 갖고 계신 정장 바지나 슬랙스 바지 있으시면 네. 그걸로 활용하시는 게 사실 핏은 조금 더 예쁘고요. 그렇게 하시면 자켓 세 개로 하실 수 있으니까. 베이지, 핑크, 하늘색. 이게 신랑님 사이즈로 있을 것 같아요. 연행 한번 해보세요. 맨 마무리 운동으로. 아 귀엽다. 그거를 처음에 하면 다른 운동을 못해서. 좀 더 날씬해 보이는 거는 이게 더 날씬해 보여요? 아닌가? 이게 더, 이것도 입어볼까? 얘는 이제 사이즈는 많이 커서. 아 100이에요? 이게 105에서 110 정도 보시면 되고 사이즈는 제가 보기엔 한 치수 정도 작은 걸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기는 뭐가 나? 난 핑크 괜찮은 것 같아요. 베이지보다? 핑크도 좋고 체크 핑크도 있어요. 한번 입어보실게요. 네. 조금 살짝 차분한 느낌이 있고요. 네. 아까 입으셨던 거는 조금 더 밝은 느낌. 와, 까매야 진짜 뭔가 그 느낌이 나긴 한다. 이거는 조금 좀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셀렉의 순간이다. 블랙을 예를 하실 거면 네. 화이트에서는 저렇게 뾰족한 것도 나쁘진 않으세요. 아. 왜냐면 얘가 숄카라여서 같이 숄카라로 가시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준비해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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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지금 안쪽에서 네. 지금 옷으로 한번 파시면 될까요? 네. 자기가 여기서 저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게. 자기 여기. 정말 신부님 들어오세요. 네.
벨트맨은 위치 여기 맞아요? 여기. 네. 맞죠? 네. 파지 기장이 조금 길어서 여기 브레이크가 걸리죠? 브레이크 안 걸리게 탁 떨어지게 입을 거죠? 네. 조금 줄여줄게요. 예. 네. 팔 좌우로 벌리시고. 네. 색깔 예쁘다. 2차 가공을 한번 준비해 드릴 테니까 이따가 나와서 내가 정해진 날짜에 한번 2차 가공 하세요.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오전 11시 괜찮아? 응. 오전 11시야. 네네. 그 9월 28일 11시로 한시까지 가공 보신 거 예약 잡아드리고. ...잘 맞아? 응. 오. 맞지? 허리 편해? 팔 조이시는 거 이거 어떠시죠? 팔 뒤쪽으로 한번 보세요. 좀 불편하신 분은 이런 거 있으시죠? 아니요. 자기 뒤에도 봐봐. 똑바로서 보자. 시간 본 시간이 얼마나? 일주일. 일주일 남으신다. 예쁘네. 많이 변하지 않으실 거예요. 넥타이로만 세 개 하려고요. 네. 네. 네.